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죠. 저녁 시간. 저녁 맛있게 드세요. 천혜자는 콩나물 국밥을 아주 막 진하게 먹어가지고, 아주 국물까지 완전 전, 막 완전 그냥 다 흡입했네, 흡입. 응? 그냥 아주 그릇을 보니까 아주 클리어 버렸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배가 좀 빵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물한잔 마시고 하루를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속을 약간 비워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어중간하게 먹으면 어쩔 수 없어. 늦은 시간 먹기도 그렇고 한번 정도 좀 위를 좀 비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이나 한잔 마셔야겠네. 커피를 마시니까 어떤 잠이 안 오더라고. 계속 디카페인 먹어야 하는데 계속 커피만 막 주구장창 마시다가 가지고 잠이 안 와서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누구처럼 막코 골면서 빨리 자고 싶다. 그냥 막 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냥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이제 방송하고 그런 삶의 패턴을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후딱후딱 갑니다. 후딱후딱 가고. 내가 3만 원 더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봐가지고, 난 진짜 삼성전자 투자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봐도 아마 아닌 것 같고, 주식 투자는 될수 있으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피했으면 좋겠어. 주식 투자 피했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계속 뭐 패가 망신이니 뭐 망하니 뭐 하여튼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폭망했느니 그런 사례인데 이 주식 투자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여러분. 이 개미들 주식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개미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슈퍼 개미 쏙 들어갔어. 요즘 보면 수익률 안 좋아. 코로나 때 그때 한때 잠깐 반등을 해가지고 그때 막 좋다고 했지만 지금 다 꼬라박아가지고 다 지금 뭐 너덜너덜 합니다. 너덜너덜해. 그래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때서 뭐라고 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하여튼 주식 투자는 함부로 하지 마라. 삼성도 마찬가지다.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천회장처럼 뭔가 집착, 응? 집착이 있거나 무슨 삼성 뽕끼가 있거나 아니면 하여튼 삼성에 대해서 미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10년이야. 그냥 풀로 가요. 그냥 딱 마음먹으면 갑니다. 뭐 그동안 주가 안 올라도 그냥 배당이나 받자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돼. 맡은 바 열심히 일하면 돼요. 뭐 산에 가서 일하든지, 뭐 바다에 가서 일하든지, 뭐 논에 가서 일하든지, 밭에 가서 일하든지, 하여튼 어디 가서든지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꾸준하게 모으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 머리 뭐 굴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수량만 잔뜩 모아서 한 1만 주만 모으면 돼, 여러분들. 1만 주가 뭐 A름도 아니고. 아,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뭐, 4만원대 하다가 5만원대 하면 또 싸잖아. 또 5만원대 6만원 가봐. 못 싸요. 그래서 7만전자 가봐. 야, 그때 진짜 5만원 전자일 때 열심히 모을 걸 하는 생각 든다니까요. 좀 미친 듯이 모아라. 미친 듯이. 열심히 모아야 합니다. 수량이 깡패다. 일단 삼성전자가요. 지난 27일에 보니까 64,600원. 64,6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 주가 회복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뭔가 들어눕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난 그런 느낌이죠. 지금 거의 환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뭐 제대로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야.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서 16.82%나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상승했어요. 막쭉 바닥짓다가 올라왔으니까. 지난해 말 55,300원에 머물던 주가가 27일 기준이니까 64,600원까지 상승을 하더라고. 삼성전자 주가는 64,000원대를 4,000원대 거래를 마친 것은 지난해 6월 9일이죠. 약 7개월 보름 만이네. 7개월 보름 만이다. 65,200원 이후로 약 7개월 만이다. 참 그만큼 주가가 빨리빨리 안 올랐어요. 얼마나 지겹겠어.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가지고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요즘 오르면 막 팔기 시작하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 오름세가 약간 뚜렷해요. 뚜렷하고, 19일 이후로 벌써 5 거래일이에요. 5 거래일 연속 상승세야. 상승세를 연내 나타나더니, 지난 20일부터 27까지는 연중 최고가, 이 최고가의 흐름을 현재 이어가더라. 삼성전자 주가 상승은 미국의 뉴욕 증시에서 이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반도체주. 실제 투자은행 그 바클레이즈가
올해 반도체 업황 전망이 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어요. 긍정적이다. 그래서 반도체주의 그 바닥론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바닥 힘을 얻고 있고, 뭐 AMD, 엔비디아, 퀄컴 이런 막 미국의 반도체주 주가가 거의 이제 상승세로 갑니다. 아니고요. 상승세를 가는데, 국내 증권업계 역시 삼성전자 그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KB가 그러나 KB가 삼성에 대해서 올 2분기 메모리 재고 조정하고 가격 하락 둔화로 인해 가지고 연초 이후 주가가 이제 15% 상승했지만은 가격 조정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합니다. 매수 유지하고 목표가 8만 원. 목표가 8만 원이다. 아따, 좋다, 좋아. 8만 원. 꼭 갔으면 좋겠다. 응? 근데 거의 증권사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맞죠. 힘들어요. 하여튼, 과거의 삼성전자 주가는 그 메모리 재고의 그 정점의 직전 분기와 그 D램의 가격 하락 둔화 시기부터 상승제 전환하면서 평균 32% 상승세를 이제 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가의 그 선행성은 뭐냐, 6에서 한 9개월 됩니다. 이 6에서 9개월 정도 그 선반영을 이제 고려하면은, 상반기에 삼성전자 그 실적 둔화 전망은 현 주가와 상관성이 낮다고 합니다. 상관성이 낮다. 그래서 1분기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악재에는 둔감해. 응? 악재에는 둔감하다. 그리고 호재에는 민감하다. 민감하다. 호재에는 민감한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호재 떴다면 주가 팍팍 올라갈 겁니다. 그냥 푹푹푹푹 올라갑니다. 그냥. 메모리 반도체의 그 다운 사이클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악재 등도 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악재 등도 미리 이제 선반영 되면은 주가가 이제 결국은 1분기 바닥 찍고 형성하고,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서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 1분기는 좀뭐 이래 가다가, 2분기부터, 시원하게, 2분기는 얼마야? 4, 5, 6인데, 4월 달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것 같은데요. 왠지 따뜻한 봄에. 삼성의 주가 오름세는 외국인이 견인하는데, 외국인 애들이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2조 5,373억 정도 사들였어요. 뭐 계속 쏴. 보니까 코스피 전체에서 보니까 그 37% 정도가 삼성이야. 그러니까 코스피의 37%가 삼성전자니, 그게 삼성전자만 사는 거야, 외국인들이. 그 외인들이 왜 사겠어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앞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매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매집을 하는 겁니다. 응? 이때다 싶어서 개미들은 팔고, 개미들은 뭐 손절하는 개미도 있겠지만은 뭐 본전치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뭐 익전하는 개미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개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팔고 나가세요. 괜히 뭐 스트레스 받고 막 응?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골골거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아니다. 그것도 필요해. 알겠죠? 필요합니다. 무조건 뭐 고집 부리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함부로 막 고집 부리고 끈기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뭐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초심이나 뭐 투자 원칙을 갖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해야지.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고집하고 생고집 부린다 해서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제가 볼 때는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7만 전자 갑니다. 조만간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여튼 부지런히 모으자고요. 부지런히. 알겠죠? 장기 투자 하시는 분이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하여튼, 개미들, 굉장히 힘들었던 개미들 있을 겁니다. 좀만 기다려보세요. 빨리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입꽉 물고 가는 거예요. 입꽉 물고. 흔들거리지 말고. 하다 보면 또 좋은 날도 오고, 뭐, 슬픈 날도 오고, 그렇더라고. 이년 동안 오니까 참 힘들긴 힘들었는데, 이 돌아보면 별거 아니더라고 또. 아이고, 다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야. 일체 유심종과? 하여튼, 마음먹기 달려있어. 여러분들, 주식투자죠. 주식투자가 거의 막 종교화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야? 이거 사랑인 것 같은데, 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찐 사랑을 해야지, 찐 사랑.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초월해요. 어려움도 괴로움도 다 잊혀집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세요. 야, 그 당시 때참 쌌을 때 많이 모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할 거예요. 많을 것 같죠?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